유튜브 지식 채널은 나의 비밀 과외 선생님이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금융상품 재무상담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 금융 지식 크리에이터 딜림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송금을 하는데 수수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은행원인데 수수료 면제된 통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은행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적금, 카드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잘 모을 수 있고, 또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자를 더 적게 낼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편집하는 기술들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나가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을 배우려고 할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보고 있고, 영상에서 손글씨를 좀 써보고 싶어서 켈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켈리 역시도 따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켈리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채널인데요. 스미님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처음에는 취미로 알려주시다가 이제 자격증까지 따시고,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자극받아서, 아, 운동하러 갈수 없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기보다는 스미님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운동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스미님이 최근에 코어 호흡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배로 숨을 쉬는데 크게 들이마시고 이제 배가 정말 등에 붙을 정도로 이제 숨을 확 내쉬는 거거든요. 그걸 하루에 100번 정도 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좀 배가 약간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거든요. 단순하게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운동 호흡법으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뭐 카메라도 많이 만지게 되지만 또 사진을 많이 편집하게 되거든요. 썸네일을 만든다든지 영상 안에 자막을 넣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폰트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원하는 소스에 그 영상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딱딱 들어있고, 이분이 현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예제 파일을 다양하게 다루시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웬만하면 한 번, 두 번만 보면 다 따라 할수 있게끔 그 정도로 쉽게 알려주셔서 자주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처음에 배우려고 하면 학원도 없고 책을 사서 써보고 연습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개의 채널이 나왔는데, 이선인 같은 경우에는 산업 디자인 글씨체를 쓰는 거를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요령도 많이 배우고, 또 그걸 보는데 배경음악이 깔리지 않고 그냥 사각사각 소리만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 약간 좀 힐링이 돼서 또 즐겨보는 채널입니다. 찾으면 찾아지거든요.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고,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영상도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체력 관리도 하고, 또 글씨도 배우고, 그렇게 뭔가 배우고 싶은 걸 유튜브에 오셔서 찾아보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전문가적인 정보들도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